자, 버키 스튜디오의 대안주 두 분이 주신 종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역시 두 분 다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드라마 제작 능력 확대 역시 큰 회사를 주시면서 SBS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OTT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CJENM을 주셨습니다. SBS와 CJENM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뭐 역시 다들 아시는 큰 대형 컨텐츠 방송사들의 종목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SBS부터 볼까요? 네, 앵커님의 꿈이죠. 네. 아닌데요, 저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공중파인데요. 네. 저는 이데일리입니다. 네, 네, 이데일리죠. 네. 예. 그래서 SBS를 볼 때 프로그램 판매가 53%대, 그리고 지상파 이 TV 광고가 한 35%대. 그래서 프로그램과 광고로 이어지는 방송사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반등세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요즘 보면은 프로그램 중간에 잠시 뒤 그러면서 광고 한번 나오죠. 그쵸. 네, 중간 광고입니다. 이게 의외로 톡톡한 효과를 이끌어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렇게 되니까 좋은 광고를 팔 수 있을 만한 때 편성을 좀 바꾸는 이런 쪽에서 효율화가 실적을 이끌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사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또 대형 스포츠 행사,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11월 달이죠. 그 올해 11월 달에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립니다. 좋아하죠. 네. 네, 거기서 중계권료만 550억 예상이 돼 있는데 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하게 보게 되면 또 월드컵 봐야죠. 네, 그런 쪽에서 또 2024년까지 올림픽 중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 이끌어낼 수 있는 광고와 함께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스튜디오 S라고 하는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그해 우리는이 첫 넷플릭스에 판매되고 성과 괜찮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갖고 있던 DMC 미디어를 처분을 하고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또 특수효과 VFX 강화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제작 편수가 12편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사가 제작 편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반이 된다. 그리고 또 그렇죠. OTT가 사준다. 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또 실적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2,200억대, 한 20% 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총이 7,700억이면 쌉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전히 제작사 능력이 포함이 안 된, 그리고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실적 대비 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SBS를 주셨고 임순재 대표님은 또 CJENM을 주셨습니다. 네, 예. 뭐 대표적인 뭐 국내 엔터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엔터 뭐 종합백화점이다라는 라고 불릴 만큼 뭐 다양한 엔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뭐 그 PP 관련돼서는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뭐 음악, 뭐 TV 커머스까지 뭐 다양하게 지금 그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47%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OTT 서비스에 대한 이제 투자 확대죠. 뭐 대표적인 이제 티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CJ 오쇼핑이라는 이제 홈쇼핑이 쇼핑. 조금 실적이 부진을 네.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에 인수했었던 미국 제작사인 엔더버의 이제 영업 손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부진했었던 이제 그 OTT 관련된 분야가 아마 하반기 때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KT가 지금 시즌이라고 하는 OTT를 그 운영을 주게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인수하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양사의 이사회에서 아마 인수가 결정이 될 걸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양사의 지금 그 OTT 가입자가 티빙은 한 340만, 그다음에 시즌이 116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 회사가 합쳐지면 440만 명 정도의 이제 가입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 업계 2위에 넷플릭스 다음에 그런 이제 가입자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OTT 쪽에 이제
그래 이제 가입자 수가 좀 더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분야의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KT하고 지금 합병을 하면서 KT 스튜디오 진이 관련돼서 한 1,000억 정도의 이제 지분 투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스튜디오 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나왔었던 우영우를 만들었었던 그 이제 E&A를 갖고 있는 그 이제 그쪽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향후에 컨텐츠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이제 파라마운트와 플러스와 이제 제휴를 통해서 파라마운트 관련된 그런 이제 컨텐츠가 티빙을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가입자 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 관련된 부분이 이제 홈쇼핑 관련된 부분도 아마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CJ E&M, OTT의 영향력, 이 KT 시즌을 인수를 하면서 조금 더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CJ E&M을 주셨고요. 자,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주실까요? CJ E&M 9만 1,000원 찍더니 일단은 10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만 원가 뭐 그동안 그 OTT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그런 부분이 계속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9만 원 이후에 지금 뭐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일 10만 원을 넘었는데 뭐 10만 원 그 전후에서 매수하시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이제 11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은 9만 3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CJ E&M의 가격 전략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SBS 김민수 대표님, SBS는 바닥 잡은 걸까요?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아직 턴을 하는 모습들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한 4만 2천 원대 정도에선 진입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로 목표가를 좀 길게 쓰려고 하다가 네. 지금 저항이 강력한 때가 4만 7천 원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안착해야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목표가는 또 박스권 상단부인 5만 원대 이상으로 쭉 볼 수 있을 텐데 그 전 단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손절가는 39,500원으로 그냥 좀 짧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SBS와 CJ E&M 콘텐츠 그리고 방송 관련 종목을 오늘 두 분이 대안주로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함께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버키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SBS와 CJ E&M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 두 분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CPI가 결국에는 오픈이 됐습니다. 확인 숫자를 깜짝 놀라면서 확인을 했는데 자 이게 시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뭔가 확인하고 넘어갔다라는 안도감을 줄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불확실성 해소 이쪽에 무게를 두는데요. 네. 다음 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또 2차전 기업 실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확인해야 될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일단 확인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끝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불안감은 뭐 좀 더 네.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경기도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금리도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100BP를 올릴 걸로 모르겠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도나 뭐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잠깐 뭐 안도감을 갖는 것 뿐인 거지 좀 향후에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